쫄랭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고 싶어요. 알차게 보내야 된다고. 메인 알차게. 쫄랭 25판 돌리기. 쫄랭한 모습. 아, 애니 한 번씩 애니 한 번씩 말해주세요. 아, 그런 거 좋아. 아, 나도 하고 싶은 거. 김밥 천국 가서 라면 먹기. 어, 왜 서 있지? 서 있는 거 보면 안 되겠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한번 볼까요, 일단? 아, 이게 아이고 만화 카페 가기가 나왔네요. 아이고 도보 2분 거리에 만화 카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어, 이거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아, 넣어주세요. 왜요? 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뭐요? 벽에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와, 예쁜데. 아니 진짜 그거 일부러 그냥 대놓고 이거 뽑으세요 해가지고 안 뽑았는데. 네, 원데이 보컬 레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 기쁘네요. 원데이 보컬 레슨. 다른 선수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저거면 된다고요?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원데이 춤 연습을 이제 보컬이 있으면 또 춤추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서백일, 너 나와.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백일아! 백일아, 너 나가서 노래 한번 봐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버 느낌이야. 네, DRX 야방하러 나왔고요. 걸어서 10분 걸리는 곳에 이제 DRX의 월간 휴식캔디 뭔지 예, 뭐 하게 됐습니다. 아, 왜 덕상 선수를 지목했는지 여쭤보시네요. 진짜 센스. 제가 원래 근데 페이스 선수를 지목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생신이 겹쳐있다고 해가지고 수혁이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딱 태어나는 게 바로 100일이어가지고 100일이를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와, 와. 처음에 뽑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죠? 좀 섭섭하네요. 네, 섭섭하다는 서대기 씨 말이었습니다. 뭔가 아, 이거 홍대라 사람이 많아서 이거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두 분의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담당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두 분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한 분은? 저는 부르는 건 좋아해요. 일단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고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 너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거죠? 네. 지금 많이 떨리죠? 아니, 저도 좀 떨리네요. 원래는 그 음정을 2키 낮춰서 불러가지고. 아, 그래요? 다, 혹시 다시? 네, 뭐 낮춰서 해볼까요? 좋다.
좋다. 아니. 어, 넙수세요, 너. 좋아요. 대기랑 좋게 생각해. 왜? 우리 이미 이제 저질러진 물이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좋아요. 긍정 마인드 좋긴 하네. 그럼.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감정이 실렸으면 좋겠어. 이미 여기 못 걸어. 못 걸어. 이게 약간 그.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서 오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뭐 클 수도 있고 우리 좀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 되게 바보가 돼야 되고 이렇게 그냥 짐승이 돼야 된다고 우리. 아, 추해져야 되거든요 많이. 일단은 노래 가사가 중이잖아요 우리. 다 거구로 부를 거예요. 다 막 이런 거였고. 노래 접냐면은 입에 넣을 거예요. 어음이 불 거예요. 아, 맛있겠어요. 교정 중인데. 그건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컥 가. 오케이. 가. 가. 오케이 한 번 더. 자 다시. 아. 아. 이 느낌 나와야 돼요. 하. 오 나이스. 자 살짝 일어나봐요. 우리 스쿼트 할 거예요. 엉덩이 살짝 내려갈게요. 자 집중해볼게요. 해볼게요. 하아 오케이 나이스. 운동을 알려줄건데 이건 그냥 무조건 좋아져요. 평상시에 맨날 하면은 플랭크를 할거거든요. 다리가 여기고 머리가 여긴데 먼저 그냥 무릎만 꿇어볼게요. 자 그 상태로 바람 다시 후 불어볼게요. 자 지금 할때 여기 바닥바닥 거리는거 느껴져 혹시? 네. 그게 계속 필요한거죠 볼 때. 좀만 더 내려갈게요. 해볼게요. 그죠? 그게 더 바다다닥 거려요. 열심히 하시네요. 힘드죠? 우리는 노래 부를 때 뭐 발성 지금 소리 내는 거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운동이 무조건 피지컬이에요. 당연히 요령도 있고 하긴 한데 똑같이 무릎만 꿇고 먼저 바람 한번 입으로 불어볼게요. 플랭크 한 상태에서 자 마지막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오케이 자 앉을게요. 자.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잠못 넣고 볼일 없지. 그 얘가 나를 부끄러워 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오케이, 질려주세요. 그래서 두 분한테 진짜 제일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동해야 돼요. 노래 안 불러도 돼 진짜. 이건 진짜 진지하게 이런 거 떠나서 진짜 하고 싶다면. 끝으로 질문 있나요? 운동을 플랭크만 해보면 그게 이제 유산소 해야 되고 숨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반복해요. 유산소 해야 되고 뭐 플랭크 좋고 뭐 그 다음에 뭐 데드리프트랑 뭐 어쨌든 코어 쓰는 거 그거를 제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폐 쓰는 거 제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산소 많이 하고 그냥 플랭크만 많이 해도 코어만 많이 해도 무조건 좋죠. 장난이야 진짜. 그다음에 음정 계속 생각하면 돼. 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 재밌긴 했어요. 저 처음 배우는 거라 재밌었는데 운동이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운동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안녕.